서기 993년, 거란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침공한 거란 장수 소선영은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의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단판에 나선 서인은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고구려를 계승했는가를 두고 벌어진 천년 전의 역사전쟁인 셈입니다. 고구려와 고려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보통 고려라고 하면 왕건이 세운 나라 고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고구려도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의 역사책 신당서입니다. 여기에 고려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중국에 당나라가 있을 때는 아직 고려가 생기기도 전입니다. 신당서나 구당서, 자치통감 등에 나오는 고려는 모두 고구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생각으로 고려 태조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누가 계승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역사전쟁, 고려 거란전쟁에서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993년, 거란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략했다. 일찍부터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2년 전인 991년, 거란은 압록강 연안의 내원성을 비롯한 몇 개 성을 새로 쌓았다. 거란이 압록강 주변에 새로 성을 쌓고 있었지만 고려는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거란은 압록강을 건너 오늘날의 평안북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요충지인 이곳 내원성 지역에 군을 배치했다. 의주와 인접한 이 지역은 거란뿐 아니라 한반도를 침략하던 거의 모든 세력들이 압록강을 건너던 도강 지점이다. 강이 넓어지고 중간에 모래톱이 있어 건너기 쉽기 때문이다. 강을 건너면 의주 시가지가 나온다. 오늘날의 의주인 이곳은 당시 보주였는데 거란은 이곳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보주는 압록강을 통제하는 거란의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993년 8월, 압록강을 건넌 거란의 대군은 보주를 지나 봉산군에 진을 쳤다. 즉시 항복할 것을 고려에 통보하면서 안용진을 공격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았다. 거란군에 맞선 고려 선봉군이 봉산군에서 패배하고 두 장수가 포로로 잡히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란이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 나라가 지금 그 경계를 침범했으므로 이를 토벌하러 온 것이다. 거란이 온 사방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복을 해오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기필코 소탕을 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조속히 항복을 하라! 소선영의 협박에 고려 조정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소선영은 8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고 편지를 보냈다. 고려 조정의 대책은 할지론이었다. 거란에 서경, 즉 평양 이북의 땅을 넘겨주고 나라를 보전하자는 주장이었다. 서경은 태조 왕건이 후대의 왕에게 연중 100일 이상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고 유훈을 한 곳이다. 고려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태조 왕건 때 회복했던 평양 땅마저 도로 넘겨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고려는 건국할 때부터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평양을 중시한 것이죠. 고려 태조는 즉위한 직후에 평양을 순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성을 쌓고 관청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평양을 아주 중요한 도시로 만들지요. 그리고 광종은 서도라고 평양을 높여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과 함께 서경이
수도의 하나로 고려 일대 동안 중시되었습니다. 그 평양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수도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근거지로 해서 북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성종은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고 평양의 군량미를 모두 대동강에 수장한 후 거란의 땅을 넘겨주려 했다. 이에 서희가 반대하고 나섰다.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려 하는 일이옵니다. 거란 군사력의 강성함을 보고 서경의 이국 땅을 떼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계책이라고 할 수 없사옵니다. 삼각산 이북의 땅도 고구려의 옛 땅이고 저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영토를 떼어준다면 만세의 수치가 될 것이옵니다. 성상께서 도성으로 가셔서 신들에게 한번 싸워보라고 하신 후에 논의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조선령은 과연 8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을까? 요사에는 그의 고려 침공에 80만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군사의 숫자를 허위로 과장해서 고려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동경, 이게 과거에 발해 지역을 관리하는 이 오경 중에 하나인 동경에는 향정이 4만 1200명 정도 될 때가 있었고, 또 외곽에 성을 지키는 정병이 한 2만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영이가 그 당시에 병력수가 같은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6만을 넘는까지 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희가 담판에 나섰다. 송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거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나라는 신라 땅이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요. 그런데 당신들이 짐식을 했소. 또 우리와 땅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에 사대를 하고 있으니 이를 토벌하러 온 것이요. 그러나 지금 땅을 떼어주고 조공을 바친다면 그때는 무사할 것이요. 그렇지 않소.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강토입니다. 그래서 국호가 고려이고 평양이 우리의 수도의 하나입니다. 만약 국토의 경계를 말하자면 거란의 동경이 우리의 영토인데 어찌 영토를 침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희는 고구려의 계승국가는 고려임을 분명히 하면서 거란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했다. 압록강 주변의 영토를 넘겨주면 여진족을 몰아내고 거란에 조공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압록강 내외도 우리의 영토인데 지금 여진이 몰래 들어와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교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 통행하는 것이 해로로 통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귀국과 조빙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진 때문입니다. 지금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고 성과 보루를 쌓아 도로를 확보하면 어찌 수교하지 않으리요. 신의 말을 장군이 귀국 황제에게 전해주면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고려 조정에서는 평양 땅을 넘겨주고 나라를 보전하자고 했지만 서희의 협상만으로도 나라를 보전하고 영토를 획득했던 것이다. 서희는 실제로 준 것은 거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고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고려 스스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았던 거고요. 그 부분을 고려 서희가 줬던 거죠. 거란으로 봐서는 너무나 반가운 얘기를, 첫 번째는 송에 대해서 한 원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려가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얻는 장사였던 거죠.
이때 고려가 획득한 땅은 오늘날의 평안북도 지역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의 육개주였다. 서희는 바로 이곳에 성을 쌓고 거란의 침략에 대비했다. 이로써 압록강은 다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대동강 이남으로 국경선을 후퇴시켜야 하는 위급했던 상황에서 벌어진 극적인 반전이었다. 세치혀로 80만 대군을 물리친 사건. 역사는 서희의 단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판의 결과로 고려는 강동 6주, 즉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3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압록강 부근까지의 고구려 옛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에 협조하는 대신 압록강 동쪽의 수백 리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에 성종은 서둘러 거란과 국교를 수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희의 희망은 압록강까지의 고토수복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희는 압록강 넘어 고구려의 옛 강토 수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성령과 약속하기를 여진을 소탕하고 옛 땅을 되찾은 연후에 국교를 통하기로 하였사온데 지금은 겨우 강 이쪽 땅만 회복되었을 뿐이므로 금후 강 저편의 땅까지 회수될 때를 기다려서 국교를 통해도 늦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성종은 거란의 무력을 두려워해 서둘러 국교를 맺게 됩니다.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켰고 군사력으로 송나라를 위협하던 군사대국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이때 고려의 강동 6주를 내주었지만 거란은 그 후 고려를 끊임없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거란인 호음 인혈. 거란인은 사람 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어떻습니까? 거란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종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거란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고려는 이런 거란과 27년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땅을 떼어주고는 왜 다시 고려를 침공했을까요? 거란이라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은 어떤 종족이었을까? 거란 수도 상경성으로 가는 길에 시라무렌 강을 만나게 된다. 거란족은 이 강 주변에서 살던 종족들이다. 황계토 대왕 비문에는 서기 395년 황계토 대왕이 비례를 정벌하면서 염수가에서 6,700여 유목부락을 격파하고 수많은 가축을 노획했다고 한다. 비문의 염수는 바로 시라무렌 강, 비려는 거란 부족의 하나였다. 실제로 그 후에는 많은 거란 부족이 고구려에 복속됐으며 고구려의 군사로 이용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지만 부분적으로 농사도 짓는 반농 반목의 종족이었다. 시라무렌 강과 함께 거란족의 발상지의 하나인 라오허강. 요태조 야율 아보기는 두 강 주변의 모든 종족을 통합하고 916년 거란국을 세웠다. 이곳에서 시작한 이들은 점점 영토를 넓혀 끝내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북경 지역을 장악해 중원 지역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제국으로 성장해 나아갔다. 거란의 수도 상경성이 있었던 내몽고 파림좌기 임동. 시가지에는 거란 태조 야율 아보기의 동상이 있다. 그는 이곳에서 거란국을 세우고 중원을 침략, 중국 동북부를 점령했다. 해동 선국이라 불리던 발해를 친정해 멸망시킨 것도 그가 한 일이다.
거란은 국호로 거란과 중국식 국명인 요 둘 다를 사용했다. 상점의 간판은 이곳이 한때 거란, 즉 요 나라의 수도 상경성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송나라를 위협해 굴복시켰던 거란인. 거란의 수도였던 이곳에서도 거란인은 만날 수 없다. 所以现在的北方地区再找不到说有自称为是契丹族的或者说自己的家系就确确实实是契丹人的现在找不到了为什么呢就是他大量的都融合在北方地区的汉族蒙古族以及女真人之中 고려를 침입했던 거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상경 박물관에는 당시 거란인의 모습이 남아있다. 종족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들은 벽화의 모습을 남겨두었다. 불교가 흥성했던 거란은 사원 벽화가 번성했는데 이의 영향으로 묘실에도 많은 벽화가 그려졌다. 묘실 벽화는 거란인들의 일상생활이 묘사되어 종족마저 사라져버린 거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기묘한 머리 모양 때문이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분만 남겨둔 모습이다. 其实书中记载它是昆发最鲜明的一个标志就是昆发但是现在所见到的昆发的资料很多有各式各样其中最典型的就是剃掉了这个头发之后自己这个前额部分留一部分这样纵向着留一部分然后两个鬓角留下来但是鬓角头发从壁画上看很长所以他在两个耳朵上戴着很大的耳环他把这个头发很长头发 이런 기묘한 외모 역시 중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거란은 무덤에 많은 부장품을 채워 넣는 후장 풍습이 있어 많은 유물이 남아 있다. 얼굴에 덮어 매장하는 은으로 된 가면이다. 화장을 하는 경우는 나무로 사람 형상을 만들고 나무 인형 속에 화장한 뼈를 넣어서 같이 매장했다. 거란 귀족 묘에 매장된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금이나 도금한 은 가면이 덮어 씌워져 있다. 유물은 거란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1986년 발굴되어 중국 고고학계의 중대한 발견으로 이어져지는 거란 진국공주와 부마의 합장묘는 거란의 화려한 문물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무덤의 주인공 진국공주는 거란 성종의 조카다. 특히 금관은 당시 거란 귀족층의 화려한 생활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다. 거란이라는 말 자체가 키타이라고 씁니다. 키타이. 키타이가 뭐냐? 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칼은 칼뜬 민족. 그러니까 칼뜨라고 쓰면 야만 이렇게 보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문화가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 영역 내에는 발해가 들어왔어요. 그 발해는 부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문화가 그리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유목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중원 하북 지역에 있던 신민들이 전부 그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 문화, 자기 고유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부여, 고구려, 발해 문화, 이걸 아우른 문화니까 그 문화 정도 꽤 높다고 봐야 됩니다. 907년 칸으로 즉위했던 거란 태조 야율 아보기는 고려 건국 2년 전인 916년 여덟 부족의 부족장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곳에 거란국을 세워 거란 황제로 즉위했다. 그는 중국 한족의 도시를 모방해 수도를 건설했다. 전쟁에서 잡아온 한족 포로들의 영향으로 성은 중국식으로 만들어졌다. 상경성은 북방 유목민족이
최초로 초원 지역에 건립한 제국의 수도였다. 这个基础下的这个土球下面这六基础，跟着很平坦的，这是当时他宫殿建筑的那个第一级那个基础平面，在这里啊，这个土球已经是一种堆积了，也就是说他的宫殿建筑是这样的一条斜线，我刚才不是说斜线吗？这你看，这很平齐，它那个下面那个边沿这样过来的。 상경성은 거란 황제가 정무를 보던 북성 지역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양한 건물뿐 아니라 유목 생활 방식에 맞게 도성 안에서도 천막을 칠 수 있도록 넓은 빈터가 마련돼 있다. 상경성 곳곳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와 조각은 당시 상경성의 번성을 잘 말해준다. 거란 황제가 거주하던 초원 도시 상경성. 남성과 북성을 모두 합치면 13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인데 성벽은 중원의 영향을 받은 판축 토성으로 만들어졌다. 他当时是加上土加上水，然后它上面得有人。 이곳은 당시 유라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서역과 대규모 무역이 행해지고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 흘렀다고 한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 파리무우기. 이곳에는 고려 침략에 골몰했던 거란 성종의 유적이 있다. 경주는 요 성종의 무덤이 있는 경릉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다. 거란은 태조 이래로 불교를 숭상해 일찍부터 불교가 번성했는데 사리를 봉양하는 많은 불탑이 건립됐다. 대부분의 탑은 벽돌로 된 전탑인데 중국 탑 건축 예술의 최고봉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요 탑은 탑의 안정성이 매우 높아 지금까지 당시의 탑이 많이 남아 있다. 고려 개경까지 쳐들어왔던 거란 성종의 무덤은 대흥 안령 산자락에 위치해 있다. 거란의 능은 다른 유목민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높은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성종의 묘는 묘실만 해도 모두 7개나 되는 매우 거대한 능이다. 발굴 조사가 됐지만 그 후 무덤을 완전히 폐쇄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묘실이 외부로 노출됐다. 거란의 성군으로 불리는 성종의 무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크고 화려하다. 그의 무덤 내부는 다양한 벽화로 장식돼 있는데 생활 풍속도 인물화, 산수화 등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그의 무덤은 벽화로 채워진 7개 대형 묘실을 갖춘 거대한 지하 궁전인 셈이다. 他在位的时候是辽朝达到顶点，鼎盛阶段，就一个顶点时期。他在位的时候，他不单是 对高丽人发动战争最剧烈的时候，同时呢，也是对中原地区这种南北的南方民族、北方民族对抗达到一个最终解决的地步。像澶渊之盟，1004年的澶渊之盟的缔结，就是辽圣宗在位的时候，是他的统合22年。所以他在位的时候，当时契丹辽朝是发展到了最强大的这种状态。 성종은 송나라를 굴복시켜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의 무덤 앞에는 넓은 건물터가 있다. 성종을 제사 지내던 건물이 있던 자리다. 당시의 건축 자재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지사 건물에는 청규화를 얹었는데 경제적으로 흥성하던 당시 거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송나라를 제압하고 북방청원의 강자로 군림했던 거란. 그들은 고려를 침공하려는 생각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 국제관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했다가 오히려 땅을 떼어주고 떠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당시 국채역학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삼재도회라는 책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고려인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거란인입니다. 여기는 여진족의 모습이고요. 또 이 그림은 송나라의 당시 황제 진종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려가 송나라와 연합해 있고 압록강과 백두산 부근에 있던 여진이 또 공공연히 송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력을 기울일 때 여진과 고려가 거란을 역습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것입니다. 거란으로서는 고려에 땅을 내어주는 대신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여진족을 차단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고려가 땅을 얻는 대신 송과의 국교를 단절하자 거란은 마음껏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란은 이후 송과의 전쟁에서 수차례 승리하고 1004년 송나라와 전연이라는 곳에서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송나라는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피를 거란에 바치기로 약속합니다. 거란은 고려의 강동 육지를 넘겨주며 국교를 맺고는 그 틈을 타서 송나라를 공격해 완전히 굴복시킨 것이었던 겁니다. 이상 국제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강동 육지를 고려에 주었지만 거란으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니군요. 그러나 거란의 성종은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고려의 협력으로 송나라를 제압하고 송나라와 맹약을 맺어 남쪽이 안정되자 거란은 이제 고려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려에서 일어난 정변은 거란의 좋은 침공구실이 되고 맙니다. 평양을 지키던 석영유수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고려의 궁궐 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곧 거란에 알려졌다. 즉위 초부터 고려 침공을 계획하던 거란 성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조의 대역죄를 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고려 정벌을 천명했다. 고려가 사신을 보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친정하겠다는 사실을 고려에 통보해 왔다. 빌미가 없었는데 마침 그 강조의 시군 그걸 징조한다는 거 그거 사실은 조건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그거라도 빌미를 하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던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고려가 그 전쟁을 막아보려고 해서 이제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도 저쪽은 또 재미있죠. 쳐들어간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랄까 전쟁을 막아보려고 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가서 문호를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쳐들어간다. 황제 침장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리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란은 벽화뿐 아니라 나무판에도 다양한 그림을 남겼다. 고려를 침입하려는 거란군의 모습은 목판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란군은 강력한 기마군단이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생활이 다를 바가 없었다. 풀이 마르기 전까지 이들은 유목과 농경을 행하다가 가을철이 되면 전쟁을 준비한다. 거란 병사들에게는 무기와 보급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스스로 준비해야 했다. 개인 병사는 갑옷 9벌을 비롯 도끼, 창과 활, 화살까지
개인적으로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은 전장에서도 부족한 보급품은 모두 약탈로 채웠다. 그라는 국민 전체가 군사 집단이고 평소의 유목 생활 자체가 군사 훈련이었다. 기마와 사냥에 익숙한 이들은 별도의 군사 훈련이 없어도 바로 전투에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이다. 네, 거란군이나 혹은 유목민들의 군대는 대체로 그 속전속결 그리고 기동력을 중시합니다. 특히 말을 이용한 그 속전속결 그 전법을 쓰기 때문에 대체로 한 사람이 대개 그 세 필의 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리다가 말이 지치게 되면 다른 말로 갈아타고 또 갈아타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란군은 정병 한 사람과 보급과 운반을 담당하는 두 명의 보조군이 한 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타초곡이라는 이름의 보조군은 전장에서 약탈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임무다. 별도의 보급이 필요 없었기에 거란군의 기동성은 매우 높았던 것이다.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 고려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경북 예천, 고려시대 석탑이 논 한가운데 서 있다. 바로 개심사지 석탑이다. 이 탑은 고려의 지방군 조직인 광군이 세운 것이다. 탑에는 그 만들어진 시기가 기록돼 있다. 통화 27년, 즉 고려 희연종이 즉위하던 해인 1009년에 세워진 것이다. 탑신 하단부에는 부처님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인 8부 신중이 새겨져 있는데 당시 고려인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고려군의 모습이 이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모자와 복식은 전형적인 고려군의 양식으로 여겨진다. 탑에는 탑을 세운 광군의 조직과 지휘, 책임자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고려 지방군의 존재를 잘 보여준다. 정종 때 그 최은이라는 사람이 거란 신하가 돼가지고 귀주에 출장을 왔다가 귀뜸해줍니다. 거란이 곧 고려를 쳐들 거다. 그래가지고 정종 때 광군사를 설치하고 광군 30만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민 총동원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란 성종이 고려를 침략했던 시기, 지방에는 전국적인 군사조직인 광군이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려시대만 해도 조선과 다른 것이 그 향리들이 이제 반무사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전문 군인이나 전문 무사층이 조선보다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는 군대가 지역 단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지역 주민들이 그 향리층이 군관이 되고 또는 무사층이 군관이 되고 일반민들이 병사가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군대는 비교적 단결력이 강하고 전술적 협동이 강하기 때문에 백병전에서 상당히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고려 군사의 모습은 비록 조선시대의 그림이지만 고려 척경 입비 지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고려가 여진과의 경계를 정하고 경계비 비석을 세우는 장면인데 이곳에 등장하는 고려군은 모두 배에 복대를 두르고 전형적인 고려의 군모를 쓰고 있다. 개성의 고려 박물관, 고려군이 사용한 장비를 볼 수 있다. 고려군이 사용했던 투구와 갑옷의 철갑편이 전시돼 있다. 개경을 지키던 고려 군사들의 갑옷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마름쇠는 성 주변에 뿌려서 기병의 접근을 막는 지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1010년 10월, 결국 거란 성종의 40만 대군이 고려를 향해 출병했다. 거란의 대군은 11월 의주 북쪽에서 압록강을 건넜다.
이 지역에는 내원성이 수축돼 있었고 거란군이 이미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에 40만 대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압록강을 건넜던 것이다. 비록 보주는 고려가 아직 회복하지 못했지만 압록강에서 청천강까지의 주요 거점은 서희에 의해 모두 요새화돼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고 보주를 지나면 길은 곧바로 백마산성 부근을 지나게 된다. 서희가 단판으로 확보한 강동육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백마산성, 산성으로는 특이하게 내성과 외성을 모두 갖춘 이곳은 압록강을 건넌 성종의 40만 대군이 처음으로 고려군과 마주치게 되는 곳이다. 실제로 이곳 부근이 강동육주의 하나인 흥화진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대체로 흥화진에 대해서는 뭐 걸망성이라는 설도 있고 백마산성이라는 설도 있는데 조선시대까지도 전통적으로는 백마산성으로 봅니다. 근데 위치상으로도 그 의주에서 선천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상의 축선상에서는 흥화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략적 요충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종의 40만 대군이 흥화진을 포위했다. 7일간 성을 공격했으나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양규가 이끄는 병사들이 40만 대군에 맞섰다. 거란 성종이 투항을 요구하자 답신을 보냈다. 고려군의 저항 의지는 강했다. 성종은 흥화진이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20만 대군을 남겨둔 채 나머지 군을 이끌고 진격을 계속했다. 이는 강한 성을 만나면 우회하는 거란군 특유의 전술이었다. 거란이 6차, 7차 침입을 하는데 흥화진은 한 번도 함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란군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네들의 교두보의 첫 번째 교두보 바로 아래 고려군 진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급로도 위험하고 퇴로도 위험하고 그래서 흥화진을 늘 공격하는데 한 번도 함락을 못 시켰습니다. 거란 성종의 친정군은 남쪽 통주로 향했다. 통주에는 정변을 일으켰던 강조가 횡영 도통사로 30만 병력을 이끌고 주둔하고 있었다. 고려군은 검차를 이용 거란 기병을 제압했다. 검차의 위력은 강력했다. 고려군이 사용한 검차는 어떤 무기였을까? 조선 후기에 저술된 군사평론서 풍천유향.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검차에 대한 기록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남아있다. 검차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길이 9자의 나무 막대에 창날을 꽂고 방패와 바퀴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적의 기병이 몰려올 때 말을 직접 공격하고 기병의 낙마를 유도하기 위한 무기였을 것이다. 검차는 수레바퀴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에 편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기병들의 그 기동력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대기병 무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퀴를 갖춘 검차는 단순한 외형과는 달리 강력한 효과를 나타냈다. 강조는 이 검차를 동원해 거란의 대군을 여러 차례 막아낼 수 있었다. 여태까지는 전부 이 고려 고구려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 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야전을 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말 검찰을 보내가지고 그냥 말종아리 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 또 기병이 나와서 막 쪼아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을 지키는 거야 나와 싸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기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검찰을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던 강조는 결국 거란의 기습 공격에 포로가 되고 말았다. 거란 성종은 1011년 정월 초하루 개경에 무혈 입성했다. 그리고는 고려 왕궁을 불태웠다.
현종을 추적하려 했으나 현종은 이미 개경을 떠나 전라도 나주로 피난을 갔다. 현종은 피난 가는 길에 뭐 심지어는 역졸들이 왕의 뭐 물건을 뺏겠다고 덤비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심지어는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지방 귀족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이제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종은 자기네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국가 행정망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대의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위험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항전을 계속했다. 함락됐던 곽주가 수복됐다. 그런데 점령한 곽주를 흥화진에 있던 양규가 700명의 결사대를 끌고 내려와서 5,000명의 거란군이 지키는 곽주를 기습적으로 점령해서 거란군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중간 보급기제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고려의 수도 개경을 점령했던 거란 성종은 철군하면 고려 왕이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둘러 철수를 결정했다. 개경의 왕궁은 모두 불타버렸지만 나주까지 피난했던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곽주 서경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개경을 점령하고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것이 편안한 후퇴가 아니라 아주 피곤한 후퇴가 되어서 중간에 고려군한테 무수한 요격을 당하고 몇 만의 희생자를 내고 심대한 타격을 입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그 후에 거란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었고 고려가 끝까지 거란과 싸울 수 있었던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종은 개경 점령 열흘 만에 퇴각했다. 그러나 이미 정복했던 성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퇴각하는 성종의 발목을 잡았다. 거란 성종은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압록강을 건너 돌아갈 수 있었다. 거란 성종의 40만 대군에 맞서 고려군이 사용했던 검차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잡고 달려오는 기병 앞에 서면 기병들이 상당히 움직이기가 힘들겠군요. 이 무기는 고려가 단순히 성 안에서 방어만 하진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검차를 이끌고 성 밖으로 출격해 거란 기병과 일전을 겨루었을 것입니다. 청야, 들판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고려군이 거란군을 맞아 싸울 때 사용한 이 청야 전술은 일찍이 고구려의 기본 전술로 고려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고려군은 적이 몰려오면 들판을 깨끗이 해서 적이 사용할 말먹이와 양식을 모두 없앤 후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별도의 보급품 없이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거란군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전술이었을 것입니다. 고려군의 다양한 전술과 끈질긴 저항은 거란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불리는 성종에게 치욕적인 결과를 안겨주었던 셈입니다.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친정해 개경까지 함락시켰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개경을 점령했던 거란의 성종은 고려왕 현종을 사로잡지 못한 상태에서 현종이 친주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곳곳에 고려군에게 당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현종은 친조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거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1019년까지 거의 매년 거란은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진주시 옥봉동 은열사. 고려와 거란의 마지막 전쟁에서 상원수 강감찬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부원수 강민첨의 사당이다. 그는 거란 성종이 친정했던 2차 전쟁 때 함락 직전이었던 서경을 사수했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귀주에서 패해 퇴각하는 거란군을 공격해 고려의 승리를 장식한 인물이다. 그의 영정은 후대 여러 번 보수를 거쳤으나
고려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그 8년 전에 기병사신문을 가지고 어서 실패하고 가지고 이번엔 꼭 이길기라고 왔는데 고려사회는 신문이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순수 문관으로 올라가신 그 기간 많으신 강가신마 장군을 사원수로 하고 그때 71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56살 때 본수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또 대장군이고 그래서 거기 소위 거란과 고려 3차전인데 강민첨이 부원수로 활약한 거란과의 마지막 전쟁. 거란은 정식으로 고려에 선전 보고를 했다. 진양강 씨 족보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고려는 거란의 선전 보고가 도달하자 강감찬을 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20만 8천 명의 병력을 북쪽 국경에 배치했다. 1018년 12월, 소비합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거란의 대군은 흥화진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해 지나갔다. 고려군은 성의 동편계곡에 1만 2천 명의 고려병사를 매복해두고 있었다. 계곡에서는 소가죽으로 강을 막고 대기하고 있었다. 상원수 강감찬은 거란군이 강을 지나갈 때 수공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적이 강에 도달하자 강을 막고 있던 뚝을 터뜨렸다. 거란군은 전투를 제대로 치러보지도 못한 채 고려군의 수공에 패배를 당했다. 거란군은 함락하기 힘든 흥화진을 우회해 가려다 이를 예측한 고려군의 수공과 매복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개경으로 진격을 계속했다. 승기를 잡은 고려군은 거란군의 뒤를 추격 평안남도 순천 지역인 자주 레구산과 평양 부근의 마탄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었다. 거란군은 결국 개경 부근인 금교역까지 도달했으나 고려군에 다시 유격을 당하자 회군을 결정했다. 1019년 2월 철군하던 거란군이 귀주에 도착했다. 귀주성은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로 분지 형태인 주변을 제압할 수 있고 방어에도 유리한 요충지이다.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은 강감찬의 고려군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과 싸웠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이때 병마 판관 김종현이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도착했다. 때마침 비바람이 불자 고려군이 이를 틈타 맹렬히 공격했다. 거란군이 패배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를 추격해 공격하자 석천에서 발령에 이르는 구간에 적의 시체가 들에 널리고 빼앗은 말과 낙타, 갑옷이 해릴 수 없었다고 한다. 고려사회는 이때 거란병사 10만이 침공했으나 그 이듬해 살아서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돼 있다. 경제력으로서는 송이 당시 세계 최강에 가까웠고요. 군사력은 또한 거란이 세계 최강이었고 고려로서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정도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려는 고려 나름의 특성, 지리적 특성, 그다음 전술적인 특성, 그다음에 국력의 결집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융합을 시켜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은 결국 고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낯으로 나를 대하려는가? 내가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긴 후에 죽이겠노라.
거란 성종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소배압에게 한 말입니다. 거란군은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것이죠.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송나라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패해 해마다 수십만 필의 비단과 은을 바치는 굴욕적인 전연의 맹약을 통해 평화를 얻은 것과는 달리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를 획득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고려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거란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서서히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고려와의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요동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거란의 지배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을 거치면서 비로소 안정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력으로 거란을 제압하고 나자 거란과 송나라 모두 고려를 가벼이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고려는 이제 주변 종족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고려의 승리는 우연히 얻은 결과였을까? 충북 제천에 있는 빈신사지 사자석 탑. 이 탑에는 당시 고려인의 생각이 새겨져 있다. 북쪽 변경에서 군민들이 목숨을 바쳐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후방의 백성들은 영원히 적이 소멸되기를 부처님 앞에 기원했던 것이다. 이 석탑의 하단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영소원적이라는 구절과 탑이 만들어진 시기가 적혀 있다. 거란이 물러간 지 3년 뒤에 이 탑은 만들어졌던 것이다. 아주 그 원망스러운 적들이 영원히 없어지기를 그 기원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탑이 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탑은 그, 정확하게 그 그러니까 건조한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102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불력을 통해서 외적들을 그 물리치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지방민들의 그러한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은 전 고려 백성이 함께 싸운 결과였다. 200여만 가량의 인구 중에서 30만 이상이 직접 전투에 동원됐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력으로 적을 물리치기를 바랐던 것이다.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왕궁이 불타기도 했지만 끝내 고려는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의 여파는 컸다. 거란을 제압한 고려, 이를 목격한 주변 부족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고려가 거란을 물리친 바로 다음 달서부터 여진의 여러 부족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거의 150년 이상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에 가까울 정도로 조공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거란에서부터 받은 직첩이라는 관직을 고려에다가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난 3년 후인 1021년, 만주 지역의 천리국이 사신을 보내 고려에 귀부하기를 청하는 표를 올렸다. 연이어 탐나국이 공물을 바치고 흑수말갈의 추장이 직접 찾아왔다. 고려는 주변의 소국을 거느린 제국이 돼갔다. 송나라를 대국으로 생각하던 고려의 태도도 달라졌다. 고려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송나라와도 교류하고 거란과도 교류하는 독자적인 세력이 된 것이다. 고려가 거란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신년 하례사를 보냅니다. 그때 여진의 여러 부족들을 데리고 그 승전 축하 모임을 송에 가서 합니다. 송으로 와서는 어떨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20년, 30년 동안 싸워서 진 전쟁을 고려는 한 번의 전쟁으로 거란군을 완전히 물리쳐버렸으니까 송은 항상 그에 대한 고려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이
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 거란, 고려 3개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나라 고려였지만 이제 가장 발언권이 강한 나라로 바뀐 것이다. 고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자 거란의 요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요양에서는 발해 유민이 다시 거란의 반기를 들고 흑요국을 세웠다. 흑요국은 고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고려로서도 또다시 거란과 전쟁을 벌일 여력은 없었다. 고려는 서희가 꿈꾸었던 고구려 고토 수복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소국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벼슬을 내려주는 간접 지배 방식을 통해 요동 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해 나갔다. 거란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지켜낸 압록강 유역은 그 후 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나라가 등장하면서 고구려 고토 수복에 대한 고려인의 희망은 어쩔 수 없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치열한 대거란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지금 영토는 압록강까지 미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구려의 계승 문제에서 시작해 27년간 지속되었던 고려 거란 전쟁에서의 승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저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고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고려만의 천하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